경상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에서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국비 327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비는 안동과 영주, 상주, 문경, 의성, 청송 등 도내 8개 시와 5개 군 지역에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과 누수 탐사 등에 사용됩니다. 경상북도는 2023년까지 5,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.